프랑스에 생겼는지부터 확인할게요. 프랑스의 미라주 어딘가요? 아 이건가? 이건가? 아 이거죠 이거 미라주 2000DR. 자 이겁니다. 복작이네 복작이. 복작이고요. 무장은 봅시다. 무장은 뭐가 있니? 무장은 미카. 그 다음에 매직 두발. 어? 이러면은 미카 달면 매직 못 따나 본데. 그러면 미카 4발 달 매직 2발 달거나 아니면 미카만 6발 달거나 그런 것 같은데. 만들게 해봅시다. 어 그러면은 F형보다 무장이 좀 부족한데. F형은 다 달고 6발 달고 2발 주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나왔는데요. 뭐 엔진 부분이 다른지 한번 봅시다. 혹시 출력이 다를 수도 있잖아. 출력이 FW는 9690 기존의 F형은 9000 똑같은데 레이드 다르나? 레이더 탈레스 RDY 탈레스 RDY 똑같은데 그냥 조금 더 공격기에 치중한 버전인데 뭐 다른 게 없는데요. 중국은 뭐죠? 중국에도 나온다. 야 이거 색깔도 안 나와있네요.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거는 뭐 업그레이드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럼 얘가 왜 이 자리에 나오지? 이 위치가 이 J10 밑에 올 이유가 없는데 웃기네. 무장도 똑같거든요. 아 얘는 여기 달리네. 아 그럼 여기 달리겠는데. 아, 얘는 6발 달리는데 뭐지? F형하고 똑같은데 뭐야 이거. 얘는 똑같네. 특이하네. 그러니까 F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봐도 딱 봐도 대지상 무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F형하고 똑같은데 딱 달리는데. 네. F형으로 달리네요. 딱 달리고 아마 출력도 똑같을 겁니다. 똑같죠. 그, 9690 9690 그죠? 9690 똑같은데 딱히 다르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프랑스의 OF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국의 요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단작이도 하고.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세요. 일단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딱히 중국이라서 다른 무장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똑같아요. 그냥 매직2의 요거고. 잠시 비행만 한번 해볼게요. 어떤지 시험기행. 아 이거 데브섭이라서 그래. 데브섭 내꺼 아니고 이제 데브섬 열리면 새로운 장비 있으면 다 보라고 줍니다. 그래서 막 도색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오늘 추가됐어. 방금 전에 추가됐어. 방금 전에. 자 레이더 뭐 똑같은데요. 똑같아. 그러니까 F형 있잖아요. F형 레이더 같아요. 똑같아. 무장도 똑같아. 이거 현재 F형하고 에... 시선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열추정 맞더라도 시선 유도되고. 오케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던지고 출력도 똑같은 것 같아. 뭔가 그냥 미라주 OF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 버전 같아. 그거의 중국 버전. 미라주 OF의 중국 버전이에요. 네, 단작이 있잖아요. 이거 왜 줬지? 이게 아무리 봐도 J10 밑이 아닌데 J10이 더 좋은데 이거보다. 출력이 일단 여러분 느껴지죠? 이게 힘이 약한 게 가속이 안 되잖아. 가속이 안 되잖아. 힘의 약함이 느껴지죠. 프랑스에 있는 OF 있잖아. 그거의 이제 중국 버전 같아요. 그러면 이 공격기는 얘는 그냥 아예 공격기 버전이거든요. 복작이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라주 또 공격기 버전 하나 더 있지 아래쪽에. 아 이거네. 얘의 좀 이제 상위 버전 같아요. 얘는 아예 미사일 매직 두 발밖에 안 주잖아. 요거의 상위 버전 같아요. 얘는. 이 또 시험 비행 한번 해봅시다. 이걸 엔진 바뀐 건 없나요? 설레는데요. 아,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냥 복작이 이제 공격기야. 이게 뭐 딱히 뭐 이제 공중전에 뭐 더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격기죠. 그러니까 캐스기로 나온 복작이. 예.
레이더 똑같아요. 레이더 똑같고 지선유도 있고요. 똑같은. 해줘 미카. 저거 에이스 파일럿이다. 미그 15 잡아줘. 똑. 최고인데. 예. 기동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속이 안 돼. 가속이. 아 진짜 탑재 타다 이거 타니까. 얘는 이제 탑재보다는 한 세대 아래 같아요. 어 답답해. 속도 너무 안 붙는다. 와. 자 요겁니다. 그냥 공격기 버전이 하나 생겼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공격기 포지션 이제 봅시다. 제가 장사하게 안 맞는데 게임 내에서 이제 표시해 주거든요. 자 공격기네요. 그렇죠. 미라지 2000D 공격기 버전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거는 이건 전투기야. 여기고 이건 OF야. OF의 중국 버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얘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형님. 이스라엘 이형님. 네. 이형님. 어마무시합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출력. 자, 출력이 1550km. 1550km. 하나당, 개당. 그리고 엔진 이름도 F100PW29에요. 자, 그럼 미국은. 자, 미국은, 8410. 엔진 이름도 아까 걔는 229였잖아. 이건 220. 기존 C형하고 똑같아. C형하고 똑같아. 220.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출력 차이 엄청나죠? 2000나? 2000 넘게 나. 이러면 다들 이스라엘 뚫어야 되나?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와. 자, 그럼 이 출력을 한번 실감나게 해줄까요? 보여드리지. 시험비행. 가자. 시험 비행에 최소 인류 넣어버린다. 예. 심지어 최소 인류로 가버리자. 힘의 차이를 보여드리지. 야, 이거 공항에 이거 뭐냐 표시 기가 막힌데요. 이쁘다. 야, 멋있다. 씨. 그리고 복자기. 근데 F15는 복자기인데 딱히 디자인이 바뀌지도 않는 거야. 그냥 뒤에 의자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공항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700km 보셨죠? 아까 미라주의 비실비실하던 그 뭐냐 뒷방 늙은이 같은 거하고도 출력이 다르죠? 벌써 여기 왔는데 벌써 초음속 돌파. 너와 나의 힘의 차이. 벌떡 서버려 안 되겠다. 이 정도로는 힘을 주체를 못하겠다. 벌떡 서버려. 가자! 자 갑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면서. 예? 저도 이걸로 화성 가겠습니다. 출력 뭣? 예. 안 줄어든다. 초음속에서 줄어들지 않아. 7000. 야 그냥 계속 가. 모르겠다. 와 이스라엘의 로비력은 세계제일.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로비력인가? 예. 자, 만 미터 수직으로 그냥 벌떡 서서 올라와 버림. 이야! 만 미터 수직으로 벌떡 서서 올라와 버림. 예. 13,000! 예. 아래 끝을 좀 잡으러 가볼까? 자, 날개 어디까지 버티는가 볼까요?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씨. 묻혔다, 묻혔어. 묻혔다. 와, 진짜. 떠낼 샷 한번 찍고요. 가자!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을 것이다. 아, 나 무장은 없다. 무장 안 들고 왔네. 무장이 없다. 자, 속도 18,000, 19,000. 힘이 넘친다. 19,000. 아, 1,800. 아, 방금 1,900이 뚫렸나? 아, 어쨌든. 자 날개 없이 나는 거 있잖아요. 속설 아닙니다. 보셨죠? 날개 따윈 장식일 뿐이에요. 힘만 있다면. 힘만 있다면 벽돌도 날릴 수 있다. 아시죠? 날개 그것은 장식일 뿐.